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초이 매니저 마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네, 트로트계의 털보, 눈만 보면 아이유, 잘 보면 아이슈, 별명 부자 가수 마하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을 건데 요즘에는 그냥 문초이 매니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나올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섭외 전화 받고 제가요? 제가 나가도 되는 곳이에요? 왜냐면 제가 문초이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가도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저는 문초이 가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네 아무튼 그전에도 한번 뵀잖아요 우리가 손님 온다 노래에서 제가 열심히 이춤을 춰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그 매니저입니다 네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를 끊은 지가 좀 오래돼서 요즘에야 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좀 아직도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즐겼는데 요즘에는 좀 힘든 점이 좀 많다. 예, 떨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노래를 불러드리고 네, 또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곡은 김성환 선생님 노래 중에 묻지 마세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왜 준비했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얼굴을 보고 나이가 몇 살일까? 나이가 진짜 많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많게 보시지만 저는 어려요. 제가 지금 38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계기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묻지 마세요. 저는 38살입니다. 아시겠죠? 묻지 마세요. 더 이상 가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들려드릴게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저의 떨리는 눈. 네. 개인적으로 노래할 때가 제일 떨립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가수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말하는 게 낫고, 네. 뭐 방송이나 예능이나 리포터 이런 게 낫고, 오히려 더 노래할 때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또 문초이 가수를 함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댓글을 달렸을 때 노래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초에 가서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닝마당 방송을 보고 문초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우와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문초의 가수를 제가 픽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SNS에 연락을 해가지고 문초의 가수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문초의 가수가 우리가 올해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올해는 꼭 공주파 방송을 꼭 하자 했는데 이렇게 또 손트라쇼에도 나오게 되고 저도 나오게 되고 지금 일석이조로 너무 좋은 일이 조금씩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문초에 가서는 완전 신인이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를 보고 찾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랄까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쇼펌들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문초 매니저 티를 입고 노래를 하고 문초에 가서도 문초에 가서대로 활동을 하면 오히려 이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는 너무 찰떡인데? 너무 찰떡이야.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질문인가요? 이거 지금 나온 게? 이거 그대로 읽고 하면 되는 건가요?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제 복장을 보고 절대 힙합 가수가 아니다. 절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힙합 가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뼛속까지 트로트 가수입니다. 뼛속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성 쟤는 지금 트로트를 왜 왔냐?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런 글도 써주셨군요. 여러분은 지금 손트라 쇼케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글을 써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왜냐면 이거 혼자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네요. 가수분들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뭔가 떨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문초의 가수가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물 한 모금 먹고 계속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매니저가 되기 전 2013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마하성.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를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트로트를 시작을 했고 가요제를 나갔습니다. 가요제를 나갔는데 그때 청소년 가요제였습니다. 그때 노래가 최석준 선배님의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분께서 저한테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게 손을 잡으면서 너무 잘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과 그리고 제가 또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제 인생에 상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기상을 받고 나서 트로트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리고 누군가한테 되게 고맙다라는 인사도 받고 잘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를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요제를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노래 들었다시피 제가 대상은 받은 적이 없어요. 노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항상 인기상 네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 실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재미와 퍼포먼스로 그 모습으로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가서 그때부터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트로트로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그때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깜깜한 거예요. 예, 기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계속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S본부에 달리는 프로그램 유재석 형님이 진행하는 그 하하영이 또 이제 나오고 하하영 친구가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이 패션으로 해서 어차피 갈 바에는 이 노래를 부르고 약간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힙합 스타일의 트로트 가수를 고집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왜 요즘에 혼자 이게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2013년에 가고픈 시절은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음원 작업이랑 그래서 혼자 작업해서 앨범을 냈는데 지금 많이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좀 더 잘해서 냈으면 좋았을 걸. 좀 내리고 싶은 노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노래를 또 불러드려야 되는데 다음 노래는 나훈아 선배님 노래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무죄다. 이것도 들려드리고 여기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나서 제가 에피소드를 쭉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 한 잔 먹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어 도무지 잊지 못했어 한동안 힘이 들었어 저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노래 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노래 한 번만 다시 갈게요. 됐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어 도무지 잊지 못했어 한동안 힘이 들었어 내내 가슴은 알았어 내 모습 불쌍했는지 하늘이 동정했는지 그녀를 다시 만났어 파티가 열린 그 밤에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말없이 바라볼 뻔 살았어 한 번이라도 현실의 옷을 벗어버리고 죽어도 후회 없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yeah! 한 잔의 술에 취했어 음악이 비틀거릴 때 열정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었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마음이 가는 곳으로 왜 난 갈 수가 없는지 이 기분 일으킨 대로 가슴이 차오르는 이대로 들뜨는 나의 마음은 너에게 주고 싶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당당히 그녀에게 다가가 이제 말하고 싶다 사랑은 무죄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다 사랑은 무죄라는 것 사랑은 무죄다 문초희 매니저였습니다 괜찮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부를 때가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제 조회수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노래 가지고 기분 좋게 또 부르고 다니고 있는데 이 노래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랑은 무죄다라는 노래를 올해 말에 제가 편곡 작업을 해서
새롭게 나훈아 선배님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제가 편곡을 해서 이 노래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이 노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팍팍게 해주신다면 문초의 매니저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혹시 내년이면 몰라요 또 제가 또 마하성으로 나올지 문초의 매니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과 그 행복을 주신다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초에 가서 뜰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해야죠. 네. 한편에는 바람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방송이든 우리가 또 막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주가가 쫙 올라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관심,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띵동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요. 네, 왔습니다. 왔어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랜 무명 생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나요? 그럴 때는 어떤 힘으로 버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로 그래도 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통해서 벌 수 있는 돈들은 일들은 다 잘하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작사 작곡을 또 시작했습니다. 작사 작곡 시작했는데 최근에 쓴 노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1년 만에 44곡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쓴 노래들이 이찬원 가수의 망원동 브루스, 황윤성 가수의 가야 한다면, 그리고 홍지윤 가수의 왓지윤, 정다경 가수의 한이바람, 최한 가수의 봉숭아 꽃물, 류현정의 미운정 고운정, 문초의 가수의 송이, 손끝, 사랑이 왔어요 등등등등. 아, 최대성 가수 가견. 아 그리고 또 이찬성 가수 어디봐 날봐.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빼먹으면 그 친구도 장난 아니, 성격 장난 아니거든요. 끝나면 왜 내 얘기는 안 했어? 내 곡은 별로야? 그런 곡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기타 등등등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초의 가수 매니저도 하면서 네, 너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마성으로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힘으로 인해서 좀 버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부모님.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가수를 하면서 처음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많이 힘들고 또 할 텐데 그때 아버지가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머니랑. 그래도 제가 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심.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니까 좀 약간 좀 울컥하는데 왜냐면 제가 좀 약간 막 저는 마음은 잘 되고 싶은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막 가족들도 막 사촌들도 TV 언제 나오노? 앨범 언제 나오노?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초의 매니저를 활동하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세요. 예? 손드라셔도 나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문초의 매니저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네, 아주 그 큰 힘으로 네, 저희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아, 예. 아 맞아요. 다음 곡 불러야 되죠? 다음 곡. 다음 곡은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 들으면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송으로 너무 좋다. 제 몸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제가 지금 5kg 뺐어요. 아 진심입니다. 5kg 뺐어요. 제목이 흔들흔들입니다. 계속 흔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너무 이거 부르다가 쓰러질까봐 살짝 뒤에 잘랐습니다. 들어보시면 계속 나와요. 언제 끝날 때까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작사 작곡 누구냐고요? 하하 누구겠어요. 저입니다. 네, 제가 했는데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주변 사람한테 구정 광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정 광고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먹고 사는데 조금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는 무서워요, 부르니까.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물 한 모금 가지고 안 됩니다. 있는 거 다 마셔야 돼요. 다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운데?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하! 하!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흔들어보자 오늘같이 행복한 날 신나게 흔들어보자 힘든 일은 잠시 잊고 마음껏 즐겨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지금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밀어도 내 인생이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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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자로스 때 원투 우로스 때 원투 박수치며 흔들어보자 노래하며 흔들어보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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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어 하! 하! 흔들 오늘같이 행복한 날 신나게 흔들어보자 힘든 일은 잠시 잊고 마음껏 즐겨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지금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밀어둔 내 인생이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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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자로스 때 원투 우로스 때 원투 박수치며 흔들어보자 노래하며 흔들어보자 한 번 더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흔들어보자 우리 함께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여러분들 살 빠지겠죠? 살 빠집니다. 요 노래 들으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도 찾으시고 네 마화성도 보시고 문초의 매니저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근데 이 노래가요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그 작가님과 그 피디님들께서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맞죠? 중독성 강하죠? 원래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잠시 잘라왔어요. 네, 이거 부르다가 기절할까 봐요. 그래서 어이구 또 띵동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트라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예, 깜빡했습니다. 나에게 트로트란 저에게 트로트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왜냐면 제가 또 작사 작곡도 하고 그리고 제가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노래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대변인이냐? 제가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쓰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흔들흔들 가사에서도 이 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지금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미뤄둔 내 인생이죠. 이 가사를 굉장히 제가 쓰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넣어야겠다 싶어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미뤄둔 인생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꿈도 조금씩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에 다 하려고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꿈에 비해 투자하면 그게 쌓이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해가지고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체위 매니저로서 열심히 꿈을 찾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함께 갑시다. 흔들흔들. 끝났나요? 아 벌써 끝났어요. 이제 좀 입이 풀려가지고 야 난 이제 시작인데 처음에 너무 절어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체위 매니저 마하성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손트락 케이스에서 저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터졌는데 너무 아깝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